참 아름답다고 생각이 듭니까? 주의 궁전이 어찌 그리 아름지요라고 감탄이 넘치고 있습니까? 주의 성전이 왜 그리 은혜로운지 내 영이 너무나 사모스러워서 오늘 주의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는 갈증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절로 나올 줄 믿고 있습니다. 이 가사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겉돌지 말고 찬송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고 기도 속에 우리가 겉돌지 말고 우리 물같이 마음이 스며들기로 나며 예배 속에 우리가 겉돌지 말고 예배 속에 우리가 들어가셔서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함을 받아 이 예배가 거룩한 산재물 되는 시간 되시게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정말로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너무나 기뻐서 주여 전에 와서 내가 예배를 이 현장이 너무나 새로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런 마음과 주님 앞에 내가 이 시간 지나 왔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만져주시고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그 영혼이 소생하게 하심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집이던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중심어린 고백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묵도함으로써 예배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위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맹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저가 너를 그 기두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과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랜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의 내 곁에서 만인의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져내고 영화롭게 하리라.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리니 저의 나의 구원을 저희에게 보이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과 여건의 바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낭망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오직 주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기에 주만을 찬송하며 주를 바라보기 원하는 저희들 마음 중심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전체가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예배를 통해 주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원님들 마음속에 막힌 돔 부러지게 하시고 결박이 다 무너지기라 하여 주시고 영혼이 소생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아버지 주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며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정오 시간입니다. 모든 진행 절차 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길 원하며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 어느 곳이든 간에 독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자 예수님께 홀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홀로 주관하시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빠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안에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다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위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네. 땀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함. 지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아멘.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포대를 빛내리라. 할렐루야. 든든하리와 주를 만나 뵐 아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이 귀한 평화,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 할렐루야.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네.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주 평화 영원하리. 할렐루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미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속에서 성령의 강한 빛이 내가 비추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찬양의 가사가 살아서 내 속에 와닿는 영적인 기운이 돌지 않습니까? 귀한 평화 내가 받고 오니 모든 슬픔 사라진다고 했는데 정말 내 안에 두려움도 원망도 근심도 걱정도 안에 있는 모든 미움들도 슬픔도 사라지는 놀라운 능력이 찬송 생활 속에 권능으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과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실체로 와닿아야 됩니다. 예배의 경건한 모양으로만 갖고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정신이 내 속에 살아나야 되고 예배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나야 되고 내 마음이 이 속에 묻어져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찬송이 겉돌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내게 겉돌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 내가 왔지만은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내가 겉도는 것이 있다면은 이질감이 될 것이고 죄의 흐름이 될 것이며 유의 성행이 될 것이고 세속적인 지루 가운데 들어온 것이며 마귀의 역사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막아 놓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맡긴 담이 없기 원하여 아버지 오늘 내가 주 앞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데 은혜 받지 못했던 내 마음, 주의 사랑이 넘치는데 사랑이 와닿지 못함으로 강팍한 내 심령, 정말 주의 용서는 지금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막고 있는데 내 스스로 마음이 다쳐짐으로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끼리 막힌 담을 갖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 주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한 영 이름을 내가 막지를 못하며 내 육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강팍함이 내 속에 서려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참여하기로 나오니 참여하는 용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 앞에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피로 정결하게 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숨이 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중심어린 고백을 감당 일어나게 되기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과 이 땅을 위한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가 중보와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를 힘차 부르고 우리 참여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주의 전을 나와서 우리 아버지의 경건한 모임을 가지고 예배의 순서에 맞춰 우리가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예배 순서를 맞춰 예배를 흘러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와닿지 못하고 세속에 절에 있고 강팍한 마음이 굳어 있다고 한다면은 아버지 예배가 오히려 주님 앞에 부담이 될 줄 믿고 있사오니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사옵나이까. 아버지는 이한 시간 우리가 물같이 마음이 녹아지게 되기를 합니다. 마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기를 합니다. 주연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기로 납니다. 생명수 안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나오니 아버지 이한 시간에 막힌 담들이 부러지게 하시고 결박이 끊어지기를 하여 주시고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시며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여 물같이 주 앞에 아버지 고백하게 되어지게 되기를 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을 다 풀어버리게 되기를 납니다. 통회하게 되기를 납니다. 참회하게 되기를 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게 되기를 납니다.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주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맑은 영혼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가 거룩한 산재물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선원이 하나하나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주고 고백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강가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늘 놀랍도록 주의 눈속으로 충만하게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게 되기를 원할 뿐이옵나이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의인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경건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권세롭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아버지 앞에 대한민국을 위한 중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사람들이 필요하며 북녘당 어느 때까지 참고 저렇게 지나야 되겠습니까? 악한 정권, 못된 정권, 주를 대적하는 정권과 세습 정권과 우상충의 정권이 저것이 괴멸되게 될 줄 믿고 있사오니 남북이 속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여 정말 경건한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국세를 열악하여 주시게 되는 하며 우리 한국에 진심으로 참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반듯한 대한민국을 세움받기라 하여 주시고 남북의 보험으로 통일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우리 한국이 하나님이여 한미 동맹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우리한 전선을 세우게 하셔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미국을 지켜주게 되기를 합니다. 미국 의원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기를 하여 주시고 대통령 트럼프와 펜스 부통령과 모두 의정자들이 더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게 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손님은 비록 작을런지 모르지만은 다 애국자가 되기를 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합니다. 의인이 되기를 합니다. 기도의 권능자가 되기를 합니다.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미국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침받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와 저희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 이어지고 아버지 의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저절로 술술 나오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내 속이는 들보를 깨우치지 못하고 남의 피가슬 문제 삼았으며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아버지 사건을 탓했는지 참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 들보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강박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 속에 하나님의 중과 나 사이에 있는 이물질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내 안에서 보여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탄식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통회하는 자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심으로 주님 앞에 합해하면서 아무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바가 되었사오니 예수의 피로 그 피로 정결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대는 거룩한 산재물 된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됨의 자루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주께서 위면하지 마옵시고 받아주시게 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거기 있으면은 그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신다고 바랬으니 우리 손님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영권이 살아나게 하시고 의인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북녘의 낙한 정권 속히 소멸되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희년의 날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꼭 지켜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한바이러스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트럼프를 지켜주시고 부통령 펜스에게 함께 하시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팀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미국을 바른 길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미국이 살아나고 우리 한국이 살아나고 한미동을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 하는 선교대가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가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위대한 주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심으로 주님 앞에 참여하며 중보기도 드렸사오니 이거 다 주 앞에 연락되어지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다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Holy Father, for another day. A new year. Another year shorter. 아버지. Looking for your soon return, Lord Jesus. 아멘. All nature shows. 아멘. Time is coming soon.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시간이 곧 다가온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Like a woman ready to give birth in heavy labor. 아버지. 마치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되는 임산부 것처럼 예수님의 모시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We praise you, God. We praise the Lord. 아멘. 그래, you touch us, Lord, with your Holy Spirit. Amen. We worship you this day, Lord God. 아버지. We are so weak, but you are so strong. Amen. Help us to walk in your will, God. Help us to realize, Father God. Amen. That nothing is more important
아버지. Not more than gold or silver. 아멘. All that in the world, nothing is more important. 하나님 Than our close walk with you, Lord Jesus. 아버지. 아멘. Teach us your ways afresh each day, Lord. 아멘. Speak to us through the Word, God. 하나님 말씀 통해 저희에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아. We're mindful, Lord, of this virus, Father God. 아.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고생을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Like in Psalm 61, Lord, we can count on you to watch over us.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You are great and wonderful, Lord God, Jesus. 너무나도 We pray that you would bless each one of us in this family, Lord. Keep each one of us well, Lord. And constantly study your word. We give you praise, O God. How we need you. Amen. Help us, O God. Help us to not have a slumber, Lord, living in your Holy Spirit. Amen. Put the fire to the Spirit within us, O God. So we can do what you ask us to do, O God. To feed the hungry, clothe the naked. Give us great power, Lord. To win souls to thee, Lord Jesus. Be mighty with our pastor today, Lord. Speak to us, to our hearts and our spirit. Amen. We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Lord God. And South Korea. Amen. Oh God, let there be revival over there, Lord Jesus. Help the people, Lord, to look within their hearts. And realize that they need you, Lord Jesus. Amen. If it's possible, Lord, but it is possible, bring salvation to the leader of South Korea, Lord. Amen. And the one of North Korea, too. Oh, Lord, it's our desire. That North and South Korea would come to peace. We thank you, O Father, for all that you do for us. We look forward to your soon return, Lord Jesus. Help us always be looking up when there's a cloudy day. Amen. That it might be the day that you come through the clouds back to us. Amen. Keep us in the hollow of your hand, O Lord. Help us to walk in your footsteps. Amen. We ask your blessing on all of us. And we give all the praise. In the mighty name of Jesus. Amen. Amen. Amen.
그 마이크를 꺼주기 바랍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강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구경평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컴퓨터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20년 넘었을 것 같아요. 그게 2년 돼가지고 며칠 전에 또 오셔가지고 동영상을 위한 공부를 좀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이틀간.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무슨 다운로드 받을 게 좀 몇 개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멕시코 티와나에 있는 우따이죠? 목사님? 예, 거기에 지금 계시면서 신학교 운영하시고 선교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좀 계셔서도 아주 활동력이 왕성하셔가지고 그 세계 선교도 많이 가세요. 그래서는 저 티벳도 갔다 오시고 이제 그런 걸 동영상 해가지고 신이 이렇게 올려놓기도 합니다만은 참 지금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 가지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한번 힘차게 환영해 봐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오후에 예배를 오후에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은 성계보고도 좀 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오늘 봉헌성하고 축도하실 때 우리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봉헌 기도하고 축도를 갖다가 마지막 부분에 해주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점심을 갖다가 특별히 우리 김효원 집사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꼭 좀 드시고 가시든지 투어에 가시든지 해가지고 갖고 가시기 바라고 좋은 교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역적헌한 우리 천순영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들으셨고요. 우리 구권사님께서 벌써 한 몇 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주보에 올리지 못했는데 우리 그 귀도 막사의 그 방석을 갖다가 이렇게 헌물하셨습니다. 아주 빨갛고 파란 아주 그 신랑 신부 앉는 방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그 앉으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다 젊은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것은 우리 그 큐티 주보를 보게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시며 기름 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과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할 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필건 그것을 얻고 그들이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산구로 분할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돕히게 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재난도 있었고 실고의 고통도 있었고 또 이렇게 우한 바이러스 같은 아버지 엄청난 아버지 시련도 우리 가운데 누워진 인생을 헤쳐나가야 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헤쳐나왔으니 앞으로도 우리 헤쳐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넉넉하게 이겨나게 할 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주의 몸된 주의 전 주의 성소에 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입니다. 은혜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 집에는 그의 존재함으로 드러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주 앞에 탁합니다. 말씀이 영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되게 하셔서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생활 속에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우리가 도피성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그 토요일 날 중앙일보를 제가 전면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고우한 우한 코로나 재확산 주춤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확진이 많이 감소됐다. 입원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초에 주초에는 20일 전후지요. 그때는 3천 명이 감원이 됐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1,900명대로 떨어졌어요. 물론 많은 숫자가 지금도 감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잘 읽어보세요. 그거 보게 되면 경제활동의 봉쇄라고 하는 강력한 행정명령 때문에 감원이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잘 문구를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감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야 이렇게까지 또 경제가 봉쇄당해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서는 거리 지키는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93%가 지침을 지켰다는 얘기를 합니다. 요식업소의 96%, 손님의 98% 다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안전거리를 지켰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LA 가문이 보건당국에서 감염률이 8.5%까지 떨어졌대요. 8%까지만 떨어져도 해제된다는 수치예요.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시위할 때 바닷가에 놀러갈 때 독립기념일날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군이 행사할 때 불꽃놀이 하고 바닷가에서 여러분 축제할 때 보니까는요 안전거리 안 지켜요. 그리고 마스크 쓴 사람이 거의 없어. 취위할 때 보니까 젊은이들 엄청나게 몰려다녔는데 마스크 별로 쓰지 않았어. 안전거리 전혀 안 지켰어.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제 굉장히 또 확증이 넘치겠구나 생각했어요. 많이 퍼져나갔어요. 많이 퍼져나갔어요. 이번에 이제는 다시 한번 봉쇄하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는 아니구나 생각들었는지 96% 이상이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과 동시에 뭡니까 확증, 감염률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사실 저는 경제활동을 봉쇄하고 사회활동을 봉쇄하고 이건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들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앞으로 이건 계속 뛸 겁니다. 이걸 뚫고 나가야 돼. 이걸 뚫고 나가는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응전에 대한 지혜가 필요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당시 흑사병이 창궐할 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흑사병이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 두려움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한 바이러스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앞으로 계속될지 모릅니다. 이때의 영성이 무엇인가? 어떤 영성 갖고 살 것인가? 지난주는 내 집에 있는 교회로 살아라. 교회의 존재로 살아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여러분 내가 도피성이 되어주자.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주자.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응어리가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온통함이 쌓이지 않아요? 내 안에 한심이 막 쌓이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내게 독이 돼요. 내게 독이 될 뿐 아니라 그걸 갖다가 토해놓게 되면요. 그 땅의 질이 변해요. 내 집안의 환경의 질이 떨어져 버려요. 이걸 피밭이라고 합니다. 아길다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깃들지를 못하는 땅덩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원통이 쌓이게 되면 내가 먼저 죽게 돼요. 이것이 이러면 원통함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실험 한 게 있었습니다. 쥐를 갖다가 못살게 굴었어요.
바늘을 찌르고 매로 때렸어. 막 찌르고 찌르니까요 이 쥐가 반항을 해요. 이빨을 드러내고서는 막 반항을 하는데 때리는 힘이 강력하고 절대적인 힘이 되니까는요 나중에는 아 이건 내가 반응해서 반항해서 될 것이 아니다 하고서는 도망을 가. 나 도망을 가. 계속 도망가도 찔러요. 때려요. 응시에 몰려서 이제는 때리고 찌르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니까는 절망 속에 빠져버려요. 대항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찌르면 찌르는 대로 찔리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그리고 나서는 일로 툭하면 절로 가고 일로 툭하면 절로 가고 이러면서 여러분 이미 절망이 천념화되고 마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체념입니다. 살아있다지만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런 상태 있는 쥐를 갖다가 그 피를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응고시켜가지고 그걸 갖다가 뭡니까 강력한 독을 거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자체가 독이 가득 찬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쥐가 주입하니까요 다른 쥐가 말이죠 순식간에 즉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원통함이라는 거예요. 원한이라는 거예요. 미안해 응어리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게 되면요. 신음이 터져나오는데 이 신음이 터져나온 이것이 독이 돼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내 환경이 묻어지게 되면 환경이 저주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고 우리가 깨우쳐야 될 현상이세요. 말의 질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나오는 소리 언어들의 질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한글날 문화방송에서 창사 몇 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이걸 실제로 다 실험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밥에다가 유리병에다가 밥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바깥에다가 하나는 믿다, 싫다, 너는 내게 짜증난다 하면서 그걸 붙여놨어. 또 하나는 사랑해, 참 고마워, 좋아 하는 걸 붙여놨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한쪽을 향해서는 믿다, 짜증난다, 나 피기 싫어, 싫어하면서 말을 하고 지나갔고 또 한쪽에서는 아유 고마워, 사랑해, 참 너무 좋아 이걸 하면서 지나가게 만들었어. 10일입니다, 10일 동안에. 똑같은 밥을 유리병에 놓고서는 한쪽은 축복해주고 한쪽은 믿다고 저주했는데 무시해버렸는데 미워했던 그 밥은요 시큼하게 썩어버렸어. 눈에 띄게 썩었어요. 근데 축복했던 밥에는요 조금 부스름한 기가 났고요 밥 자체가 그대로 보존됐다는 그것을 갖다가 실제로다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셔서 밥실험, 언어를 통한 밥실험 눌러보세요.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피성이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피성을 주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9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버리신 땅 가문대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도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우리 살인자들을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새 성읍입니다. 새 성읍 세 개로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세 개로 분할한 그 땅 위에 세 개의 성읍을 규별해 가지고 그 성으로 도피하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가 보세자를 피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갖다가 우리 잘 정리하셔야 돼요. 부지 중에 오살했다는 것은요 남편이 아내한테 부지중에 폭언을 한 거예요. 부지중에 뭔가 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살했다는 것이 부지중에 오살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이걸 당했어 내가. 내가 당했어.
내 속에 막 화가 나. 응어리가 차.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걸 갖다가 여기 말한 건 피해 보수자라는 거예요. 내가 당했단 말이에요. 피해 보수자. 내가 꼭 이걸 복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계속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그걸 너희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갖다가 만드는데 지역을 구분을 세 개로 나누어서 새 성읍을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새 성읍이 아니라 여섯 개를 만들어요. 여섯 개가 아니라 더 많이 만들어도 돼요. 이 도피성은 더 많이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어서 구석구석에 놓아가지고 오살한 사람 거기에서 참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온통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수하지 않, 복수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고 그래서는 여러분 그 피가 그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악순환 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는 그 도피성을 갖다가 준비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복수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당함으로 또 복수하고 하는 것 통해서 이것이 이러면 그 땅에 그 가정 안에 피가 고액이 되면 그 땅에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지요. 근데 성경은 이 사건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배우기는 영적인 원리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려쳐 죽인 것입니다. 그럼 묻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신은 그거 누가 죽었다는 걸 끝날 거예요. 뭐 자살을 끝날 거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다 없는 걸로 얘기하는지 잊혀질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살아있대요. 그게 호소한대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아이의 피를 받게 되면 땅이 네게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 말하기를 땅이 너에게 토해낸다. 넌 땅에서 피하는 자가 된,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게 피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깃들 것이 안 된대요. 그런 여러분, 가정 여러분 깃들 만한 안식이 있겠어요? 그런 가정이 평화로울 게 있겠어요? 그렇게 응어리 찬 가정 속에서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겠어요? 꽉 늘리죠. 어둠이 늘리죠. 답답히 늘리죠. 죽음만이 그 가정에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도피성은요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석의 방편인 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리는 간단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는 젖과 꿀을 넣어요. 심지 않은 과실을 먹을 거예요. 파자는 우물에 물을 마실 거예요. 그 네가 짓지 않은 심을 거기서 누리게 만들 거예요. 그 하늘에서 수루가 내려서 열매를 맺게 만들 거예요. 잘 살게 만들 거예요. 이런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제는 그 유업으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가지고 첫째 뭡니까? 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이곳을 님을 계속 사랑하면서 잘 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랑의 풍토를 만들고 좋은 사랑의 문화를 만들어서 거기서 잘 살라고 만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의 풍토가 형성돼가지고 안정되게 질서있게 서로 위로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잘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 사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민수 받는 거예요. 잘 사셔야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복돼요. 여러분이 잘 살아야지 교회 함께 모인 성도님들도 서로 간에 힘을 얻어요. 예. 잘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살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미움이 오는 거야. 서로 간에 험담이 오는 거야. 나중에 원망 불평이 가문에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울분이 되고 상처가 되고 이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 어디까지 가요? 이혼하는 데까지 가고 살인한 시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신 거예요. 내가 잘 살게 해주어도,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어도 그들이 함께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참 문제가 많아요. 이혼들도 많고요. 자살률도 지금 심각하답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30명이 아니야. 신문이 안 나서 그렇죠. 4, 50명 돼요. 엄청나게 많이들 자살해요. 사업이 힘들지요. 부부관계 힘들지요. 사회적으로 자꾸 요란하지요. 참 고통의 날이에요. 중국 같은 데 지금 재해가 또 엄청난 재해가 쏟아져가지고 아, 참 그 땅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두렵겠어요. 힘들겠어요. 근데 그 배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응어리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신음이 많이 있어요. 억울한 사람들의 피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생기시면 말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땅 위에 그 가정 안에 이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두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피성이 있어서 이 피의 악순환을 막자는 거예요. 이걸 막지 못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이혼하고 살아요. 민소로 살아요. 저주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서로 포기하면서 살아요. 너무나 많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며 살아요. 피폐하게 비워지고 평생을 불안하게 살아요. 전후서 5장 17절 보니까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들 너무나 많이 살아요. 전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서 살게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게 저는 요즘에 조금씩 보여지고요. 또 제가 저를 보여주게 돼요. 아 이거 이렇게 좀 내가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지겠다. 이렇게 많이 와요. 그런데도 저희 아내는 영성이 안 차는가 봐. 그런 안 차는 대로다가 또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보다도 더 많이 저희 아내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너무나 편안해. 그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 저희들 보고서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각도를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되는데 이 두피성에 대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계단 중에 삶의 구조이고 생활의 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화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 찬양 하나 같이 한번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이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흥얼흥얼 불렀습니다. 좋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가사는 여기 설교 노트에 있으니까는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저한테 동창하지 말고 합창하는 겁니다. 하나, 둘,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손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아, 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예쁘네요. 웃으면서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는데 굳어가지고 혼자 부르는 사람 보게 되면 별로 재미가 없어 보여요. 그냥 편하게 어느 분은 우리 권사님은 또 율동까지 하시는데 아, 너무 좋은 거예요. 멀리는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으셨다.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 나는 더 큰 주님이야.
나는 더 큰 문제가 있어. 나는 성격 결핍이고 정말 내 성깔은 진짜 말도 안 되고 나는 더 못난 자신이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야. 근데 내 모습 그대로 주께서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받아주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편하게 받아주겠다. 괜찮아, 문제없어. 뭐 좀 그럴 테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 문제없어. 이렇게 해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성의 원리가 첫째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 주님이야. 난 탓할 것 아무것도 없어. 문제 삼을 것 아무것도 없어. 내가 먼저 죄인이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좋을 때는 몰라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말도 풍성해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도 웃음이 가득하고요. 얼마든지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문제는요, 안 좋을 때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 힘이 들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갑박할 때, 네 안에 무서운 것이 나와. 욱할 때 오는 욱하는 것이 참 무서워요. 욕설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충격적인 어떤 힘이 나오는 힘이요. 그대로 갖다가 상대방에게 갖다 주게 되면 사람 죽이는 힘이 나와요. 거짓과 술수가 나와요. 무서운 살기가 그 안에 나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대요. 다 치우쳤대.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당신 입에 저주가 있대. 악독이 가득하대.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대요. 그 일이 탄열이고 고생이 있대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우리 가운데 주었는가? 너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도피성이 필요하대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피성 대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왜 좋으신 겁니까? 그분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담당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참 주님이 감사한 것이요. 오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서 번번이 그럴 때가 많아요. 지금 내가 지금 스마트폰 통해서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있어. 분명히 성령이 내 속에 지금 기도하실 기도 시간이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서 내가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요. 아, 이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주님은 내게 용서하라, 문제없다 말씀 줘요. 아, 근데 내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강력한 무엇인가 나를 사로잡아가요.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 모습인데 실패했지요. 근데 그 다음날 내가 기도하러 들어가게 되면 주님은 얼싸안고 품어줘요. 기도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때의 구원이 나라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께 갖기만 하면은 주님은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수용할 줄 믿습니다.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세요. 저는요, 주일날 여기 와서 쓸 때마다 매일마다 회개해요. 내 삶을 볼 때, 내 경건의 힘을 볼 때, 내 기도의 깊이를 볼 때 너무너무 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주님 나를 또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내주십니까? 이게 쓸 때마다 이건 내 경건이 아니야. 내 힘이 아니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께서 나에게 힘을 주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 그게 내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도피성 되어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된지 몰라요. 죽기로 가기만 하면 주께서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품어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성을 그 피로 채워줬어. 우리의 저주를 저주의 가치를 받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담당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망과 지옥의 권세와 그리고 여러분 죄의 모든 세력을 주께서 다 쓴 잔을 친히 마셔주므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이 뭡니까? 이 말이에요.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합니다. 용납 거절하지 마라.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요 예수님의 도피처를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께로 들어가세요. 주님 내가 너무나 무거워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할 때 그걸 가지고 저 바깥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주님하고 부르면서 주님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순간에 주께서 내 명의는 가볍다. 내 안으로 들어와 힘들지 어렵지 고생이 많지 내가 이해하지 내 짐은 가볍다 가볍다 하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볍게 만들어주시고 감당케 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함께 손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 믿는 맛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홀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홀로 거기서 눌리지 마시고 스스로 시험들지 마시고 튕겨나가지 마시고 순간마다 영의 이름을 따라서 예수께로 들어간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도피성이 원리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이제 네가 좀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갖다 유산을 갖다가 달라고 튕겨가지고서는 도망가 버렸어요. 불과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다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 버렸어. 완벽하게 거지가 돼가지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먼저 아들을 발견하잖아요. 먼저 발견하잖아요. 그 뛰어가잖아요. 품어주고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이 탕자에게는 누가 도피성이에요? 아버지가 도피성이 되신 거예요. 이 아들이 불편하게 느낄까봐 먼저 가서 배려하지 않아요. 혼자 스스로 자꾸 이렇게 자책하고서는 도망갈까봐 미리미리 가가지고 그를 갖다 놓기 품어주고 있지 않아요. 이게 도피성의 사람의 마음 됨이 넓은 거예요. 배려가 충만해요. 지금 우리 가정 안에 누군가가 도피성 지혜 되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이 그 가정 안에 도피성의 위치에 서줘야 돼요. 다 삼을줘야 돼. 평안한 이슬 있게 만들어야 돼. 안식과 희망의 속도 준하게 만드는 그런 도피성의 모습을 갖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그 누군가가 너가 되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너뿐이 아니라 서로서로 하라. 서로서로 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인지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죄에 처하여 스스로 죄 있는 죄 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죄 있는 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자꾸 높은 데 서가지고 똑똑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래요. 먼저 낮은 자리에 내려오래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래요. 인지하게 해주래요. 그리고 먼저 어떻게 해요? 존경해주래요. 이것을 갖다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권사님 많이 힘들지요. 우한 바리새인이 답답하지요. 참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우리 이겨나가시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분이 한마디 딱 잘라 말해요. 아니요. 아니요. 힘 안 든대. 지금 너무나 행복하대. 풍성하대. 나라에서 용돈도 그냥 천위에 볼수 주고 그런데 어제 여러분 어제 그저께 보시 금요일날 보셨죠? 우리 그 뭡니까 그 박스로 해가지고 농장부를 갖다 놨는데 거기다가 그 몸이 명세서까지 다 적었어. 올게니 그 올게니요. 미국 산물이에요.
못한 거예요. 이런 걸 갖다 거기다 과일도 넣고 채소도 넣고 이래 가고서 한 박스에 다 뗐던 것을 갖다가 막 나눠주는데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너무 좋습니다.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객관적으로 좀 보세요. 지금 굉장히 축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또 어느 분은요. 또 부모 자녀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챙겨주시잖아요. 마켓도 봐주고요. 전화로 염려해주고요. 걱정해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조건 속에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행복해야죠. 환경은 그렇고 풍족하다고 하는데 이 마음은 지금 여러분 지옥을 산다면 얼마나 이것이 어불성선입니까? 지금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겁니다. 서로 품어줘야 돼. 서로 사랑의 도피성이 돼줘야 돼. 서로 간에 존경해주고 세워주고 내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대리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와 내가 도피처 돼줄게 내게 와 상식을 두려 이런 말씀을 해줘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 멀리 있는 데 가서 큰일 하러 간 것도 없어요. 노숙자에 가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선교사님 같이 먼 나라 가서 그 원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건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갈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내 형제 중에서라고 했어요. 내 형제 그것도 많다. 부담스러울까봐 주께서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도 부담될까봐 하나를 그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 하나에 대해서 도비성 대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이름은 도비성 대줄 수 있는 마음 없으세요? 그거 하나 제주만 없으세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크게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주께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포도나무든 가지가 되줘라. 내가 그에게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안에 우리 가운데 주인 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가 복이 되고 그도 복이 되고 그런 가정은 복이 되고 자녀들도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가 이 도피처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은그레같이 하고 원한이 가득하게 되고 그 안에 독을 품게 되면 그 독 품는 그 사람 죽어요. 손상받아요. 그리고 너도 죽어요. 함께하는 그도 죽어버려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질이 뚝 떨어져. 그까지 돈 몇 푼 더 있다고 행복한 것 아니야. 내 환경 좋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고통인데요. 독인데요. 근데 여러분 나 하나가 도피처가 되신다면 그가 살아요. 믿습니까? 그가 살아요. 그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살아요. 후손들이 기름져지게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아셨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와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이 잠구하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피성에 대한 원리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면서 하늘의 사명자가 되어 지금 여러분들 이 미국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11월 달 대선이 미국의 분수령이 될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세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세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들이 필요하세요. 이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진짜 이제 여러분들 기도로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요 미래가 굉장히 불행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의인이 필요하실 때입니다. 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땅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한 사람이 귀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도피처 하나 우리 가정에 만들어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응어리와 사물바란 삶 속에서 무너지는 가정이 되지 말고요. 같이 건 내가 도피처 되주겠다. 내가 사랑의 도피성 되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꺼이 그런 자리에 마련해 준다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인됨으로써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의 사람으로 주께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나가시는 우리 소망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아멘했습니다. 아멘의 연장선을 향하여 가서 내가 주님의 도피처가 되주겠다. 주님이 나의 도피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신 같이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 내 가정 안에, 내 집에 있는 교회로서 내가 그를 살려내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도피처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격려와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소식을 나눠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쪽으로 내가 주 앞에 사랑의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주님 앞에 아버지 마음이 다짐하며 결단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됩니다. 우리 주께서 나를 받아주신 바가 되었사오니 그 은혜 내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저들을 섬기고 받아줄 줄 믿고 있사오니 주의 은혜 넘치게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안에 구하고 내가 주 안에 구하고 주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도피성을 내가 만들어 그를 품어주고 섬겨주기를 우리 서로 먼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결단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의 도피처가 아버지 누군가 만들어내야 될 텐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의 사랑의 도피처를 만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뜻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주의 나라 위로와 아버지 사랑을 나눠드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도피처를 만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뭐래도 우리의 가정 행복 하게 하시고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람으로 아버지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의인됨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 우리 일어나서 부릅니다. 우리의 모든 간극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 우리 이제 마지막 순서로서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우리 인사의 말씀과 우리 봉헌기도 함께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 소개를 받으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드릴게요. 제 이름은 구경평. 그냥 한글을 쓰면 재미가 없어요. 한문으로 써야 재미가 있어요. 가추구자 별경자 나집자 밑에 성경이에요. 그리고 평자 편한 평자예요. 한문을 모르시는 분은 뭐 그렇지 하겠지만 한문을 아시는 분은 오 빙 하고 뭐가 생길 거예요. 절반을 딱 쪼개면은 양쪽 획수가 똑같고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이름 소개를 하니까 구목사 당신 그 이 소리 하려고 이름 바꿨지? 천만입니다. 호적에 이름 바꾼 일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준 걸 그대로 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네가 좌우를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그냥 외길로 가거라 이래서 해준 줄 압니다. 그런 제가 오늘 마치고 아마 또 제 피난처로 가야 될 거예요. 미국만 오면 제일 부러운 것이 우한 폐렴 중국 바이러스 코비드-19 이름도 기대되잖아. 아니 미국은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 멕시코 가면 편안해. 아무 걱정 없어요. 딱 차 타면은 딱 철문 열고 차고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감옥에 딱 갇혀 있으면 뭐 아무도 접속 안 해. 사람이 없으니까 편안한 걱정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신학교를 운영하게 된 그 동기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하려면은 한 좀 시간이 기니까 그냥 신학교 운영합니다. 그 신학교 운영하는데 요즘 모임을 갖지 못해서 제가 하는 거 직접 하기도 좀 힘들고 현재 목사님에게 위임을 시켜놓고 저는 이제 컨트롤합니다. 좀 한 급씩 올라갔어요. 네, 그렇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와서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을 갖게 되면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쓰고 남는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던 중에서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음성이 각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바친 그 손길 그 가정에 물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드리고 바친 그 손길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도피처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